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37번 순서 문제였고요. 화학식의 그런 이제 그 좀 작게 이렇게 줄여서 쓰는 화학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뭐 되게 당연한 얘기를 네, 되게 뭐 또 굳이 글까지 써가면서 한번 가봅시다.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처음 일단 비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순서 문제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그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그 더하기 그 간단하게 줄여서 쓰는 얘기 나오고 마찬가지로 화학도라고 하는 그 문장은 위치 문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If you had to write a math equation, equation은 방정식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수학 방정식을 써야 한다면 You probably wouldn't write.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는 안 쓰겠죠. 그냥 말 그대로 우리말로 28 더하기 우리말로 글자로 14는 44, 2와 같다. 이렇게 쓰진 않겠죠. It'll take, 자, 요 문장이 이 글에서 한 두 번 정도 반복되는데 요 문장 서술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It'll take too long to write. 이렇게요. 이렇게 이 다음에 take 나오고 나오세요. A,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이거 정해진 패턴이거든요. A가 걸리다, 들다, 필요하다, 투부정사 하는데 이런 겁니다. 즉, it'll take too long, 너무 오래 걸릴 거다 쓰는데 이런 것들 가볍게 영작 괜찮죠.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A가 걸리다, 들다, 필요하다, 투부정사 하는데. 됐죠? 그래서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it'll be hard, 그게 어려울 겁니다. To read quickly, 빨리 읽어내는데. 그리고 그냥 이렇게 쓰겠죠. 28 더하기 14는 40. 이렇게 쓰겠죠. 자, 여기까지가 수학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chemistry, 화학도 is the same way,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화학 얘기로 바뀌는 거니까 위치 문제 이런 것들 가능하겠죠. 알겠죠? 자, 갑니다. 자, chemists, 자, 이 화학자들이요. Have to write chemical equations all the time. 항상 이 화학 방정식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나오네요. 아까 봤던 표현. It'll take too long to write. 정해지는 표현 또 나오죠.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To write. 이렇게 쓰고 읽는데요. If 만약 they had to spell everything out. 모든 걸 글자로 쓴다면. 알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So.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장도 위치 문제 가능하겠죠? 여기 연결서 so 나오면서 해결책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 화학자들이 use symbols. 이렇게요. 원소 기호를 쓴다는 얘기죠. 알겠죠? 상징을 사용합니다. Just like we do in math. 우리가 수학에서 그러는 것처럼 여기서 we do는 여기 있는 use를 받는 거고 대동사가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니까 do로 받은 겁니다. 만약에 여기 비동사가 있었으면 여기 we are in math 이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동사 나왔으니까 뒤에서 do로 받아준 거예요. 자, a chemical formula 하면서 여기 또 주의하세요. 여기서 list가 이게 동사로 쓰인 겁니다. 리스트화하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and 병렬되면서 여기 uses 이렇게 동사 to 나온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 화학 formula 공식은 list 쭉 나열하는데 all the elements 자 모든 원소들 거기 있는 이제 이 요소들을 나열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from each molecule 저 밑에 별표 친 거 나왔죠. 이 각각의 그런 분자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uses a small number, 뭐 다 아는 거죠, 우리? 작은 숫자를 사용합니다. To the bottom right of an element symbol. 그 원소의, 그 요소의 그 오른쪽 하단에. 그래서 to stand for, 나타내는 거죠. The number of atoms, 원소죠. 원소의 그런 숫자를요. Of that element, 거기 그 요소에 있는. 됐나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원자 폭탄 할 때 그 원자도 여기는 atoms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예를 들어주면서 이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단 H2O 갑니다.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 The chemical formula, 자, 화학 공식인데요. 화학식인데 For water, 물에 대한 화학식은 H2O입니다. H2O 이렇게 조그맣게 써야 되는데 네. That tells us, 자, 그건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 A water molecule, 자, 물 분자는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너무 상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빈칸을 늘릴 수 있겠죠.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개의 수소와 즉 H and 2 이렇게 그리고 아하 one atoms and one oxygen O atom 그죠? 자, 두 개의 수소 원자와 그다음 이 한 개의 그런 이 산소 원자가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H2O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CO2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carbon dioxide라고 해서 가지고 그죠? 이 카보하게 되면 이제 탄소 하나와 산소 두 개 뭐 이렇게 다 아는 건데 한번 예를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긴 하지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내용 가지고 영어로 나왔지만 괜히 어렵진 않았죠? 요 정도 간단한 내용이었고 중간중간 흐름 바뀌는 부분 위치 문제 가능하다고 한 거 그리고 맨 마지막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뻔한 결론 H2O 분석한 것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되죠?